살면서 이사를 많이 다녀야만 했던 사람들이 갖는 갈망은 안정감입니다. 한 곳에 머무르고 싶다는 욕구이죠.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마음이 안주하지 못한 채 떠도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머무르며 정주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고향집, 참 따뜻한 단어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고향집처럼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사는 일에 치이고 지쳐서 마음에 상처가 생겨 아픔을 갖고 돌아가더라도 반가이 맞아줄 집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막막함과 답답한 상황을 만나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어딘가에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는 돌아갈 집이 있어. 그런 집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있더라도 든든한 마음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글로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노래, 게임말을 가지고 만들어서 아주 쉽게 기억되는 리듬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는 노래가 있지요. 요즘 설교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집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것을 새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노래가 엄청나게 화제가 되면서 자연히 연관해서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이러한 갈망의 표현으로 느껴집니다. 긴장을 내려놓고 마음 편히 있어도 되는 곳,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 그렇게 머물러도 되는 공간, 그런 곳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공간을 상징하는 단어 같습니다. 그리고 집은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실 준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좋아서 자신들의 집과 직업과 고향을 떠난 제자들에게 주님은 곧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진정한 집,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몰두하느라고 하늘의 일을 잊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물리적인 하늘도 잘 올려잡지 못한 채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집, 하늘, 천국을 기억하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준비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갈 때는 하늘이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면 하늘은 아주 가깝게 느껴집니다. 하늘을 보는 일도 많아집니다.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늘이 소망이 있는 곳이 됩니다. 언젠가 나도 저곳에 있게 되겠지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늘이 아주 가깝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늘을 보면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떠나간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천국에 대한 그리움도 일깨워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는 종말론적 의미의 천국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품이겠지요. 본문에서 아버지 집은 영원한 천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지요. 하지만 미래의 일은 미래에만 펼쳐지지 않습니다. 미래의 일은 현재가 되기도 합니다. 아기를 임신한 부모들은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아기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아기 용품을 사고 아기 방을 꾸미기도 하고 알록달록한 색깔로 칠하기도 하고 천장에 별을 붙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미래는 현재가 됩니다. 벌써 아기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아버지 집에 우리의 공간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거처, 편안하게 머무를 처소는 이미 하늘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의 집, 그곳에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도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은 우리 각자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톰 라이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신앙 공동체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 성전, 아버지의 집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도 아버지의 집이고 우리 각자도 성전,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역지, 우리의 학교,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집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집이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두 팔을 벌리고 반겨 맞아줄 사람이 있기에 집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넓은 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집이 됩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 밖에서 헤매이던 탕자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 그 자체,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 품을 떠나 있다면 아버지 집 바깥에서 헤매이고 있는 것이겠지요.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며 지쳐버린 몸과 황폐해진 마음과 너덜거리는 자존감으로 허무함과 쓸쓸함을 느끼며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것은 아버지께로,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집에 계신 그분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품에 안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리고 12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한다고 하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 안에 있으라, 그런 말씀 아닐까요? 내가 그러했듯이 너희도 하나님 안에 있으라. 이 말씀이 천국의 집이 예비되어 있는 우리,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최우선의 모습이 아닐까요?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을 왜 이 땅에서는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그 크신 팔로 안아주시는 아버지를 왜 느끼지 못하고 왜 보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매일 하나님을 보고 느끼며 함께 호흡하며 이 땅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도 집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대해주는 사람, 환대의 문을 열고 다른 이를 맞아주는 사람,
마음의 빗장을 풀고 용서와 용납을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내게 오셨을 때 편안히 머무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공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간구하면서 정작 우리는 예수님이 평안하게 거하시도록 나를 내어주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님은 평화를 누리시며 머무르고 계실까요? 예수님을 평안히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대해야 합니다. 자신을 용납하고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러니 믿음이 있다면 근심하지 말아라, 편안히 있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바그리우스라는 영성가는 성령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마음의 평화다.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도 거할 곳이 많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쉬실 수 있을 만큼 넓고 따뜻한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에게서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되겠지요. 3절에서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된다. 이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말씀입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는 곳에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니 말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까? 설레이시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러시고도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신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만약 지금 내 앞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떨까요? 너무 반가워서 한달음에 뛰어가서 안기고 싶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워서 숨고 싶을까요? 아니면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시면 좋을 텐데 하면서 주님 앞에 나서기가 쭈뼛거려질까요? 헨리 나우엔이 쓴 책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나우엔은 우리의 영적 여정을 집을 향한 여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집은 몇 번이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이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누었던 최초의 관계, 신뢰가 근본이 되는 처음의 관계로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집을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받아들여지고 그 품에 안기듯이 떠났던 집으로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형태가 있는 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마련된 집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의미겠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집, 예수님. 그런데 헨리나우에는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라고 부르시는 초대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보내신 분과의 관계 속에 비추어 볼 때만 의미가 있고 주님은 아버지와 단단하고 긴밀하게 하나로 결합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 그 아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도 이런 깊은 관계를 맺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만남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연합되어서 서로가 분리되었다고 느끼지 않고 부재한다고 느끼지 않는 것, 이것이 집에 머문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이 땅에서 우리의 집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해드린 것과는 전혀 다른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바로 그것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 책은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인 워무드에게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악마의 자녀가 되도록 유혹하고 속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 책에도 우리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사람들이 악마들의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도록 유인하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머물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안전하게 유혹하는 방법이 가만가만 편안하게 지하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가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 지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을 불안과 걱정에 매어 살게 만들고 허영심에 들뜨게 하면서 때로는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게 하고 때로는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게 하고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믿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집을 향해 가도록 조금씩 조금씩 끌어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잊어버리게 만들고 현지에 대한 관심에서는 떠나게 만들면서 과거에만 파묻혀 살게 하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야망에만 붙들려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인내는 잊어버리게 하라고 충동을 합니다. 이처럼 서로 반대되는 반대 방향에 있는 두 개의 집 가운데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영국 출신의 가수인 에드 시란의 노래 중에 슈퍼마켓 플라워스라는 곡이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느낀 감정을 노래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가사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자녀들을 도로 데리고 가시면서 천국으로 돌아온 자녀에게 할렐루야, you are home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가 집에 왔구나, 돌아왔구나, 잘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것을 정말 환영한다. 그 크신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기쁘게 맞아주실 겁니다. 그 넓고 따뜻한 품에 안아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열심히 그 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혹시 누가 어디예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을 때 저 집이에요, 집에 있어요 라고 대답할 때의 느낌은 어떤 것일까요? 나 지금 편안히 있어, 나 지금 편안해 라는 느낌이겠지요. 그런 집,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셔서 우리에게 소속감을 주시고 영원히 머물 자리가 되시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머무십시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무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환영해주는 사람들로 살기를 소망합시다. 낯설어하며 머뭇거리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 집 안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들,
우리 아버지의 집들을 잘 가꾸며 살아가기를 소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집, 본향을 예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집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누리고 전하고 나누는 축복된 자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으며 따르며 섬기는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